아테일은 울트라버닝 이제 8000까지 하잖아요. 근데 이제 한 번씩 하기에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.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의 추천을 받는 건데, 만약에 제가 라테일을 처음 시작하고 이번에 버닝을 하는 유비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라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버모 아니면 레이니아,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. 왜 거모 아니면 레이니아냐? 솔직히 레이니아를 더 추천하고 싶은데, 이제 마법 직업은 솔직히 말해서 좀 좋은 애가 많이 없다고 들어서, 저는 지금 레이니아 말고는 희망이 많이 없다고 해서 좀 레이니아를 추천하기가 좀 살짝 그렇긴 하지만, 경던 그리고 캐릭터 성능만 봤을 때는 레이니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유비들한테 각성 전에도 솔직히 스킬이 나쁘지 않거든요. 이동성도 은근히 좋고, 제가 생각하기에 폐사율이 제일 낮을 직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건 거머인데, 각성 후에는 날라다니고 경험치 던전 거기서도 날라다니고요, 나중에 이제 상위 던전 뭐 보통 나이도 이제 곧 불리게 될 4단계, 5단계에서도 충분히 제 성능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거머보다도 더 안정적이게 이면이면 이면, 쉴드면 쉴드, 속박이면 속박, 기동성이면 기동성, 조작감이면 조작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솔직히 저라면은 만약에 게임을 처음 시작한다면 저는 레이니아를 할 것 같습니다. 이제 곧 레벨도 확장이 될 거고 경던에 좀 중요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마일스트롬이라는 이런 스킬이 있거든요. 제가 지금 아이템을 안 빼어서 지금 느린데, 이런 스킬로 그냥 맵을 쓸어버릴 수 있고요. 이런 스킬, 몽골로 가는 이 마일스트롬이라는 이 스킬 풀 동안 그냥 이뮨, 무적 스킬, 또 적을 속박하는 속박 스킬, 쉴드 스킬, 그런 거 그냥 누르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면 돼요. 그리고 텔레포터도 있고, 그냥 솔직히 말해서 유비의 희망 같은 직업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만약에라도 버닝 해가지고 여러분이 시작을 한다면 저는 진짜 이 레이니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버모는 2순이고요 저는 레이니아 추천드려요. 마법 직업 괜찮으시다면 레이니아를 추천드립니다. 정말 좋아요.